0247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일단조입니다. 한일단조, 은는 1966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동차 부품, 단조품, 국산화, 계열화, 전문공장으로 지정된 업체임 첨단 정밀 자동차 부품인 엑셀 시프트 및 스핀대류를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방위산업 분야의 유도탄 단체, 탄두 및 중장비 부품 조선, 항공산업 부품 등을 생산 공급함 국내 주요 자동차와 방산업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업체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철강 단조품의 제조 및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본사 및 공장을 경남 창원시의 공장을 두고 있음. 대쉬 주요 생산 품목은 엑셀 시프트류의 동력 전달 장치인 자동차 부품과 탄체 등 방산 제품이며 기타 산업기계 부품 등도 생산하고 있음. 대쉬 태국 현지의 생산법인인 헤넬 포어징, 타일랜드, CO, LTD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쉬 방산 부품과 태국 법인의 매출 감소에도 주력 자동차 부품 및 기타 단조품 부문의 판매 증가와 판가 인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되었음. 대쉬 운반비,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외환차익, 자비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기록에도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쉬 정부의 국방 예산 증가,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등으로 자동차 부품 및 방산 부품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한일단조의 시가총액은 81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일단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63위입니다. 한일단조의 상장 주식수는 3013만 9,409주입니다. 한일단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일단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0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6배, 3,5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7번지억 원, 9억 원, 마이너스 3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 원, 마이너스 36억 원, 마이너스 87억 원입니다. 한일단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8번지 71%이고 유보율은 558.6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2.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1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6-0.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단조의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7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715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7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단조의 종가는 2,705원이며 주가가 한일단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일단조의 종가는 2,705원이며 주가가 한일단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한일단조는 거래량 15만 6천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2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4,42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3,800주, 삼성에서 19,636주, NH투자증권에서 19,214주, 키움증권에서 18,13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3,89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8,669주, SK에서 17,515주, 한국증권에서 12,086주, NH투자증권에서 6,78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00세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일단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